전남 고흥에서 열대 과일 백향과를 키우는 청년 농부가 있습니다. 오늘 많이 떨어져 있네. 야, 여기도 있다. 어머님, 이거 봐봐. 색깔 봐봐. 얜 진짜 잘 익었다. 아, 확실히 잘 익었다. 속이 찼다, 야. 속이 꽉 찬 백향과의 매력. 농장은 수확이 한창인데요. 작년 거에 비하면 올해는 확실히 색깔도 괜찮고 훨씬 좋다요. 작년에 내 밭에서 그 동해 입어갖고 내가 제기한 거 생각하면 그냥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 줄 아냐. 다 적이지. 그러면서 배우는 거지. 작년에 실패를 딛고 재도전한 백향과. 올해는 성공을 확신했는데요. 우와. 이게 뭐야? 어머. 이거 어떡해. 어머나.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 진짜 맞나? 익은 거? 나도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떨어진 적은 처음이라 다 잘 익어서 떨어진 건지 모르겠네. 하룻밤 사이에 다 떨어져 버린 백향과. 매일이 도전의 연속인 초보 농부의 이야기 만나봅니다. 일단 수확을 해보자. 일단은 예, 일단 떨어진 것들 일단 수확해보서 수확하고 빼자고요. 여보, 당신은 저 끝에 가서 해요. 끝에 끝으로 가요. 나 여기 중간에 하고 너 여기 쪽에 하고. 예. 맞지? 예.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도 지금은 원인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서둘러 백향과를 주워 담는 세훈 씨. 금세 가방이 찼는데요. 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네. 많이 떨어져서 좋긴 한데 이거 어떻게 팔지? 백향과는 아직 인지도가 낮은 과일이라 판로를 찾는 게 쉽지 않은데요. 직거래 판매를 빼면 마땅한 거래처가 없는 상황. 세훈 씨의 걱정이 엄살은 아닙니다. 어머니 왜 그래? 가방이. 어, 이게 뭐야? 어. 우리 이거 따던 거 이 가방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안 돼요. 어, 더 큰 거 가지고 오면 안 될까? 네. 컨테이너 상자까지 등장하고 허리 한번 펼 새 없이 상자에 던져놓는 세훈 씨. 백향과는 껍질이 단단해 던져도 상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쪽까지는 다 주셨어. 허리 아프지? 이렇게 찌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찌개 하나 딱 주시면은 이게 편하다. 살짝 줘야지. 치킨 하나 줬을 때 난 내 세네 개 줬겠다. 완전히 옛날에 영마주의 같죠. 옛날에 왜 영마주의들이 뒤에다가 응? 일로 올려. 바구니 해놓고서는 하나씩 집어갖고 이렇게 던진 것도 똑같아야. 쏟아놓고 오게. 아버지 잠깐. 지쳐 보이는 세훈 씨. 끝. 마음에. 와, 오늘 엄청 많다. 상자마다 백향과가 가득한데요. 모두 합쳐 200kg. 무려 평소 수확량의 4배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 이거 당도 체크 좀 해보자. 그래. 잘 익어서 떨어진 건지 안 익은 건지 알아야겠어. 당도가 가장 걱정인 세훈 씨. 잘 익었는데? 잘 익었어요? 사실 이렇게 많은 양을 판매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백향과의 품질이 판매할 정도가 되느냐입니다. 어? 오! 엄청 높게 나오는데? 지금 17브리스 나와. 당도가 다 잘 나온 것 같냐? 지금 해보니까 맛있게 잘 익은 것 같아. 오늘 왜 이렇게 한꺼번에 떨어졌을까? 그래도 우리가 꽃 수정했을 때 3,000개 수정하고 그랬을 때 그때랑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보통 같은 시기에 수정을 해도 나무마다 영양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숙성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이걸 다 하려면은 다 팔고 보려면 아들 고생하겠네. 나 이게 웃는 게 아니야. 미안해요. 엄마 아버지가 능력이 못 돼서 그래요.
그런 얘기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래도 그렇게 해주니까 엄마 아빠는 감사해.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왜 능력이 없어? 에휴 뭔 힘이 있냐 우리 아들 고생시키는데. 그렇게 따지면 내가 농사 짓겠다고 해가지고 두 분 고생시키고 있는 거 아니야? 에이 알지. 엄마 아빠한테는 힘이 되는 거지 우리 아들이 있으면. 잘하자. 잘하고 있어.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뭐. 엄마는 믿어. 우리 아들 잘할 거라고 믿어. 힘내. 네. 언제나 세훈 씨를 지지해주는 부모님입니다. 아니냐고 왜 챙기고 있어? 챙겨가지고 가서 영업 좀 뛰고 그러고 오려고. 주문도 받아 갖고 와. 응? 영업 뛰면 주문을 받아 와야지. 알았어. 그래 능력자야. 사실 유자농장 거기 나중에 유자랑 그 백향과랑 가공하려면은 일단 거래처가 고흥에선 유자잖아. 그래서 유자랑 백향과랑 같이 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려고. 알았어. 그래서 이 백향가도 보여드리고 이 백향가로 이렇게 청 만들었다 해서 두 가지 같이 보여드리려고. 일단 갔다 올게요. 응 갔다 와. 네. 저 영업 잘하고 와. 알았어요. 특별한 영업을 위해 이웃 농가로 향하는 세훈 씨. 백향과를 생과로도 판매하고 있지만 백향과에 대한 낮은 인지도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흥의 특산물인 유자와 백향과를 함께 가공하려는 세훈 씨. 그러자면 유자 농가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어머니. 네,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백향과랑 백향과 청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한번 맛보시고 평가해 주셔도 되고. 아, 그래요. 네. 네. 얼른 들어와. 그래도. 그래, 안 될 건데. 네. 지금 한창 유자는 어떻게 다 따셨어요? 한 2, 3일 전에 이제 다 따셨어요. 아, 제가 이제 백향과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향과랑 고흥에서 나는 유자랑 해서 유자, 백향과, 청처럼 이렇게 합쳐가지고 가공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계신 분한테 유자를 구해서 만들면 좋겠다 해서.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네. 이제 구해줄 수 있지. 아, 우리가 유자를 하니까. 네.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먹으려고 유자 한 박스 놔뒀는데. 아, 정말요? 어, 네. 그거 있다가 가지고 가서.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그래가지고 한번 사봐. 유자 저기 있는 거 한 박스. 여분 줘요. 어쩌, 아니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누구를 어떻게 먹는 말이에요? 그럼 백현아 가지고 네. 유자하고 네. 전복을 시켰어. 네. 전복을 시켰어. 가공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가공을 해가지고 네. 우리 농가들한테 소득을 시킨다. 그 말 아니다 그죠. 그죠. 그거 해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 젊은이가 보통 젊은이가 아닌데. 아, 도와주세요. 내가 네. 이거 그 먹으면 좋지 않아요. 네. 우리 그 좋은 것은 네. 좋은 것은 그 시장에 갖다 팔고 네. 혹시나 그 자식들이나 오고 그러려면은 네. 저 유황이 좀 쓰려고 좀 그 저 창고 갖다 열었더만은 네. 그 이왕 왔으니까 네. 이거라도 조금 가지고 가세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좀 들어주세요. 네. 우리 젊은이가 기특하게 그만 볼게. 네. 아, 네. 앞으로 유자가 이제 발전이 있겠네요. 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고마워. 네. 잘 가. 오늘의 영업은 성공입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 아 일하시는구나. 어머니 뭐? 뭐 좀 도와드려? 판 좀 잘라줘요. 저 미판? 뭐? 알았어요. 세훈 씨의 부모님도 부업이 있는데요. 낙지가 잡히는 시기가 가까워지면 두세 달 전부터 낙지망 주문이 몇천 개씩 쏟아진다는데요. 세훈 씨가 농장을 시작하던 시기에 어머니가 재미삼아 시작한 일이었는데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있어 지금은
두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머니, 응? 이거 꼭 그거 같아. 인형 눈알 붙이거나 옛날 봉투 만들 때 풀 붙여가지고 봉투 만들고 하는 거.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그 눈 붙일 때마다 몇십 원, 몇십 원. 옛날 몇십 원짜리가 어디서 몇 원, 일은 2원밖에 안 했지. 그것도 있었잖아, 봉투 붙이는 거. 그것도 했었고, 그러니까. 인형 만드는 것도 해봤고. 인천에 살 때 생선님 간다고 하고. 아, 그 얘기는 들었어. 리어카에다가 생선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밥도 두 공기씩 먹고. 그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밥 두 공기씩 먹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갈비집을 하셨고, 그러면서 광우병이 터지고. 쫄딱 망했지 뭐. 그때 생각하면 아찔아찔해. 아유, 그때 그 경험으로 인해가지고 뭐 내가 뭐든 음식하는데 자신감이 생기고 그랬지. 어머니 그러면 식당 차려드리면 식당 하실 거야? 이제는 못하지. 언제 벌어서 언제 모아갖고 해주냐? 식당도 한두푼이 아닌데. 내가 대출 받아서 해줄까? 내가 얼른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니 아버지도 이거 낙지만 그만했으면 좋겠네. 여보, 아들이 돈 벌어갖고 식당 차려준다는데? 식당은 됐으니까 장가부터 빨리 가라. 아, 기승전 장가야. 왜 또? 다음날 급한 농장 일을 마무리하고 근처에 백향과 농장을 찾은 세훈 씨. 농업기술센터 교육에서 만나 세훈 씨의 영향으로 포트 재배를 시작한 농부인데요. 안녕하세요. 꽃 좀 많이 폈어요? 여기까지 31개. 올해도 300개 넘게는 300개 넘게. 오. 백향과의 재배 주기로 보면 지금은 수확을 해야 하는 시기이지만 올해 처음 백향과를 심은 2년차 농부는 빛과 온도 조절에 실패하면서 꽃을 늦게 피우고 말았습니다. 네, 꽃 수정하는 것 좀 도와드릴게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그나마 사람이 없어서. 백향과는 일일이 붓으로 인공 수정을 해주는데요. 수술에 꽃가루를 암술에 직접 묻혀주면 수정률이 90% 이상이지만 수정벌을 이용하면 꽃가루가 나오는 시간과 벌의 활동 시간이 맞지 않아 수정률이 30%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 세훈 씨 처음에 하면서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어땠습니까? 어려운 일 없었습니까? 아유, 저도 많이 죽여먹었어요. 처음 시험 재배할 때 예초기를 쳐서 죽이고 바이러스를 먹었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게 키우는지도 몰랐고 원래 바이러스가 얘네가 크는 속도를 못 쫓아와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바이러스에 강하다는 이유가 그건데 알려주는 사람도 그게 그렇죠. 네. 다 똑같이 공감하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저의 진짜 목표는 고흥하면 백향과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제 꿈이거든요. 백향과 고흥이 바뀔 수도 있어요. 유자에서 그쵸. 백향과 마을로 스스로 배워 백향과 선도 농가가 되고 싶은 세훈 씨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세훈 씨와 어머니. 세훈 씨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는데요. 이번엔 냉동 창고에서 얼려두었던 백향과를 꺼내는 세훈 씨. 어머니, 청 만들어요. 보통 백향과 청은 생과로 만들고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정도 후숙해 껍질이 쪼그라든 백향과를 사용합니다. 그래야 당도도 높고 과즙이 풍부해 설탕이 잘 녹기 때문인데요. 얼었으니까 한 번에 쏙 빠지네. 이게 샤베트예요, 샤베트. 샤베트. 이렇게 먹는 사람도 많아. 오늘은 시험 삼아 냉동 백향과로 청을 만들어 보려는 세훈 씨. 먼저 그러니까? 백향과 껍질에서 씨와 과즙을 분리해 주는데요. 내가 느려요. 손시려워요. 백향과와 설탕의 비율을 6:4로 맞춰 넣은 다음 설탕은 완전히 녹여줍니다. 여기에 레몬즙을 넣고 잘 섞어주는데요. 그러면 너는 앞으로 이 가공을 하고 싶은 거야, 생각보다는? 수입산에 비해서 물론 내가 자부심은 갖고 있지만 경쟁력이 좀 떨어지다고 봐요. 아예 가공 공장을 차려서 더 본격적으로 제대로 해보고 싶어. 이 상태로 2-3일 정도 숙성시켜주면 끝! 아우, 색깔하고 저기로 보니까 이건 진짜 맛있게 된 것 같은데? 아우, 꼭 올챙이 같아. 이쁘다. 짠, 짠. 아우, 색깔 이쁘다. 백향과 청이 완성됐습니다. 청을 만들고 남은 껍질로 무언가를 하려는 세훈 씨. 자, 액기를 만들지. 백향과 껍질을 이용해 천연 액체 비료를 만들려는 건데요. 물 온도를 28도로 맞춰야 돼요. 28도로 해서 한 며칠 주면 되니까. 백향과 껍질이 든 통에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설탕을 먼저 넣어주고 유익한 미생물을 모아놓은 발효액도 넣어줍니다. 여기에 물을 더해 섞어준 다음 백향과 껍질이 떠오르지 않도록 돌로 잘 눌러주는데요. 야, 이거 우리 만들어갖고 테스트를 해보고 실험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우리 판매할까? 그렇게 팔 정도로 저기가 좋다 그러면은 나중에 파셔서 어머니 용돈으로 쓰세요. 그거 만들어서 꼭 효과를 봐가지고 판매를 해서 내가 용돈이 아니라 내가 너 밥 사줄게, 돈 생기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서너 달은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어느새 농장의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날 어머니 아버지 이리 와보셔. 아들 엄마 이뻐? 오늘 화장 잘 먹었네. 아, 오늘 방송 나간다고 좀 찍어 말랐는데 이뻐요? 응, 이뻐요. 근데 입이 안 찢어진디? 네, 입은 왜 찢어져? 오늘 무슨 촬영이 있나 본데요? 일단 들어가셔. 어디가 예쁘게 나오려나? 중간에. 세훈 씨가 귀농 전 방송 일을 했던 경험을 살려 농장과 백향과 홍보 영상을 촬영하려는 건데요. 네,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두 분이 정하셔가지고 저 멘트 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전남 고흥의 백향과를 재배하는 다시 처음부터. 자, 안녕하세요. 전남 고흥에서 백향과를 재배하는 비타민 농장입니다. 이게 100가지 향이 난다고 해서 백향과인데 제가 한번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촬영에 금방 적응하신 어머니. 아니. 잘라주면 속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노랗게. 안 익으면은 씨가 하얗고 잘 익은 게 씨가 까마는 게
향이 너무 좋은 거야, 향이. 너무 먹고 싶은 생각. 이렇게 달고 맛있는 백향과를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이 안타까운 가족. 어떻게든 백향과의 매력을 실감나게 전달하려고 애쓰는데요. 말씀하시는 두 분은 이 농장의 어떤 분이세요? 어떤 관계세요? 둘이요? 맨수 같은 관계예요. 한 입을 덮치기는 한데 맨수 같아요. 애칭이라 알고 있어, 서로.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뭐 이런 거. 나는 세라. 굿세라. 굿세라에서 세라. 당신은? 이름이 고이연이니까 고연놈. 뭐 불능이 할 수 없죠. 그래, 이름이 고이연이잖아. 그러니까 고연놈. 지금까지 굿세라. 고이연놈이었어. 첫 촬영이었지만 유쾌하신 어머니 덕에 마무리까지 완벽했습니다. 야, 진짜 이거 하지. 아유, 이거 하니까 재밌다. 다음에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오전에 수확한 백향과를 손질하는 부자. 매일 농장에서 함께 일하지만 세훈 씨는 농막에서 지내는 부모님이 늘 걱정인데요. 아버지 어제 늦게까지 작업하셨어? 어제 11시 넘도록 어디 했지. 아니, 여기 농막에 계시면 쉬는 시간이 없잖아. 저녁 때는 집으로 들어오시라니까. 그래도 난 여기가 좋다. 편하고 좋아. 따뜻해서. 아, 내 집 보일러 빵빵하게 틀어줄게. 어머니랑 여기 농막에 있으면 재밌어. 둘이서만 있으면. 그냥 뭐 불편 없어. 내가 보기 안 좋아서 그래. 네 엄마랑 가고 있으라. 어머니는 손도 빠르고 꼼꼼하신 성격. 그만큼 잔소리도 많은데요. 하우스. 저거 저기 뭐야, 저 바람 들어오는 거 다 막아야 되는데 어쩔 거요? 언제 할 거요? 오늘 하시오. 두 분. 예? 알았어요. 해요. 오늘 아들하고. 예? 예. 지영 마음에 안 들구만. 확실하게 해두고 싶으셨던 어머니. 세훈아. 네. 이리 와봐. 왜요? 이리 와봐. 봐봐, 온도가 13.5도야. 최소한 15도까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그만큼 바람이 어디서 많이 들어온다는 거잖아. 아보쇼, 저 뒤에 뒷문 있는데도 바람이 새가 이렇게 떨어져. 아니, 지금 바람 들어오고. 하나도 안 부는데 밖에도. 아 참. 온도가 지금 내려가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어휴, 그 온도가 진짜. 내려가는 게. 그럼 빨리 그 찬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빨리 막아야지. 찬 기운이 들어와서 그래. 알겠어, 알겠어. 내가 아버지 데려가가지고 이따가 할게. 너 책임지고 해. 네, 이따 할게. 아버지 지금. 이게 내 몸 너도 이거. 아유, 가요. 얼른 가서 이제 꼭지나 따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수리에 나서는 부자. 아, 어머니는 알아서 할 건디 맨날 잔소리 하셔. 가끔은 폭풍처럼 몰아치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대부분 맞는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바람 구멍을 찾았는데요. 네. 어머니가 여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 문틈으로 바람이 숭숭숭 들어가니까 여기 좀 여기를 막으라고 하시는 건데 아버지 기술자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 이게 덮어야지. 그냥 여기 있는 거에다가 그냥 껴가지고 그게 제일 깔끔해 그냥. 이렇게 해야지. 네 엄마는 맨날 잔소리하고 약간 피곤하다. 아. 그러니까 알아서 할 건디. 잔소리에 마음이 상한 아버지를 풀어주려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세훈 씨. 아버지 잘 계신다. 잘 들어가도 않는구만. 그래도 아버지 예전에 발전소 그 공사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 뭐 세 발에 피겠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보다 더 힘든 것도 많았을 거 아니야. 그럼.
매일 힘들지. 하루라도 힘 안 드는 때가 없지. 육체 노동은 다 그래. 젊은 시절 산업 기계 설비 일을 하셨던 아버지 덕에 농장에 수리할 일이 생겨도 걱정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있어서 되게 든든하게 잘 된 것 같아. 나 혼자 했으면 이거 낑낑거리고 있었을 건데. 그런 쪽에서 알아주던 아버지가 우리 하우스 기술자가 되셨네 이제. 그럼 내 하우스 내가 내 손으로 다 만들었는데. 농막서부터 해가지고 아버지가 다 하셨지. 그런 게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야. 일반 사람들은 그건 못해. 그러니까. 아. 됐다. 아버지의 솜씨로 말끔히 수리된 하우스. 세훈 씨의 은근한 칭찬에 어느새 아버지의 마음도 풀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부모님을 초대한 세훈 씨. 부모님이 도착하시기 전 미리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싱싱한 꽃게를 넣은 꽃게탕. 갖은 양념에 향긋한 미나리까지 넣고 보글보글 끓여줍니다. 마침 부모님이 도착하셨는데요. 오셨어요. 야. 네. 우리 샐러드 해먹자. 샐러드요. 어, 소스도 만들어 오셨어? 이건 엄마 봐. 자. 어머니가 챙겨오신 재료로 만든 샐러드. 자, 이제 백찬과 샐러드 먹을 때 우리만의 방식. 백찬과 생과 넣기. 백향과 농부의 샐러드답습니다. 여유롭게 식사를 즐기는 가족들. 아들, 너 혼자 이렇게 있으면 밥은 제대로 먹고 살아? 못해 먹으니까 어머니 아버지더러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어머니 아버지 언제까지 하우스에 계실 거야? 농막에. 난 거기가 편해서. 근데 나는 불편해. 아버지 어머니가 불편하다잖아. 당연히 불편해. 어머니랑 단둘이 있으면 어머니한테 잔소리 나만 듣잖아. 아버지가 있어야 좀 나눠서 듣지. 어머니 아버지가 그 좁은 농막에 그러고 계시니까 계속 마음이 안 좋아. 들어오시는 거야, 약속? 네, 알았어. 응, 약속. 도장, 꾹. 엄마 아빠 들어와서 살 테니까 넌 1년 안에 결혼하게. 약속? 나가? 나가? 응? 일단 백현가도 그렇고 나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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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실패와 실수를 스승 삼아 당당히 앞으로 나가는 농부. 세훈 씨의 희망찬 앞날을 기원합니다. 무청 시래기 맛있게 먹겠네. 너 무청 좋아하냐? 나도 시래기 좋아해. 아 그래? 그럼 말려서 줄게. 그래.